오늘 아침 말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이 선교한 기록을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5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로부터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왔는데 이들을 만난 후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사로잡고 또 말씀에 자기를 드렸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말씀을 선포하고 전도하는 그런 일에 전적으로 자신을 드렸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 이전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생업을 위해서 천막을 만드는 것을 하였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경제적으로 자기의 살 것을 벌어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소위 말하면 바이보케이셔널로 지금 한편으로는 생계를 벌면서 또 한편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마게도냐로부터 이 두 사람이 내려왔는데 우리 성경의 그 다른 말씀들을 보면 이 마게도냐로 내려올 때에 이들이 재정적인 그 후원을 가지고 내려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 9절이나 빌립보 4장 15절 이런 말씀들에 보면 그들이 바울의 그 쓸 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바울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재정적인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바울이 한편으로 일하고 또 한편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여건이 마련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이제 복음 전파하는 그런 일에 자신을 전적으로 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이 두 사람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이 말씀에 붙잡혔는데 그것은 이들이 내려와서 전파한 소식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견고하게 서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데살로니가에 있으면서 핍박받고 어려운 가운데서 말씀을 전하고 세워진 그 교회가 그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이 바울의 마음을 유쾌하게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부터 8절 사이에 이런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마음에 기쁨이 되고 힘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들이 그와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고 와서 기운을 북돋워주는 이들의 존재 자체가 자기 혼자 외롭게 씨름하고 분투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나와 함께 복음에 동역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이 그에게 또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을 보면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기 위하여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재정적인 지원 또 정신적인 지원 사기적인 그런 지원이 또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같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들을 만나고 나서 힘이 나서 말씀을 전파하는 그런 일에 전적으로 자기를 드리는 이 같은 일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은 앞에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 사실들이 그것을 뒷받침하였기 때문에 전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더라도 반대 세력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6절 말씀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바울의 지금 이 행위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그대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영접을 하면 거기에 들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예수님의 그 말씀하신 말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아무리 잘 전하여도 비방하고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 이것은 대단히 격렬하게 지금 반대하는 세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시간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들을 다 나누지를 못하였는데 17장 32절부터 34절까지 오늘 읽은 바로 앞에 말씀들을 보면 거기 아덴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였을 때에 반응이 세 가지가 나타났습니다. 32절 말씀해 보면 어떤 사람은 조롱을 했다 그랬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결정을 유보하고 머뭇거리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조롱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머뭇거리는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34절 마지막 말씀을 보면 몇 사람이 믿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반응이 적어도 우리가 복음 전할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조롱하는 사람, 그리고 머뭇거리는 사람, 믿는 사람. 오늘 말씀에 18장에서 방금 보았던 6절 말씀에는 비방이 또 있다. 극렬하게 반대하는 그런 세력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복음이 힘이 없어서 이런 반응들을 만나는 것인가? 성경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전에도 예수님이 전에도 믿지 않는 세력은 분명히 있었고 극렬하게 반대하는 세력이 있었고 그런가 하면 또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받아 그 믿음의 길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의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 사람들의 마음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분명한 진리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모두 다 믿을 것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책임의식을 지라고 말씀하시는데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다.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것은 상대방의 책임이고 그 책임을 우리가 질 이유는 없다. 그래서 씨뿌리는 비유를 근거로 해서 신학자들은 복음에 반응한 사람은 약 4분의 1일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길가에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좋은 밭에 떨어졌는데 그 4분의 1이 복음의 반응을 나타내는 것일 것이다. 지금 세계 기독교 인구 통계는 약 33.3%입니다. 3분의 1 정도. 거기에는 뭐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까지 다 들어가서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다 합치고 캐톨릭도 거기 들어가서 약 33.3%입니다. 그러면 복음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뭐 대충 그 통계가 맞을 것 같습니다. 4분의 1 미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책임은 전하는 것입니다. 믿느냐 안 믿느냐는 것은 주님의 손에 달렸고 또 상대방에게 달려 있습니다. 반응에 따라서 복음이 힘이 없는 게 아니라 복음은 여전히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복음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9절부터 11절 사이에 전도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두 가지는 하지 말고 한 가지를 하라 얘기하였는데 하지 말아라고 한 것은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두 가지를 하지 말고 말하라. 입을 열어서 담대하게 말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10절 말씀의 뒷부분입니다.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바울 사도가 보기에는 다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상황인데 바울 사도가 만약에 두려워하지 않고 있었다면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도라도 그 마음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에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면,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그러면 두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또 침묵하는 게 아니고 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8장에서도 그런 걸 보았습니다. 빌립에게 가사로 내려가라. 지금 이제 가자 지역을 말하는데 그 사막 지역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빌립에 가보니까 이디오피아 내시가 큰 그 행렬을 이루고 가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접근하여 보니까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하여서 입을 열어 그 이전에 내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하고 말을 걸었는데 성경의 기록은 입을 열어 빌립이 복음을 전하였다. 입은 벌써 열었는데 실제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입을 열었다는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데 입이 사용되었을 때에 입이 열렸다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주신 이유는 용도가 여러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입을 주셨습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분명히 어느 세대든 있다라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주님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 말을 듣겠느냐 생각을 하겠지만 분명히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 세대 가운데 남겨두시고 주님의 말씀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전도에 물질적인 정신적인 지원이 되었던 신라 디모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질적인 정신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일까? 또 우리 스스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고 있는 사람들일까 좀 생각을 해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혹시 비웃지는 않을까? 혹시 반대하지는 않을까? 혹시 거절하지는 않을까?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두려움이 되는데 그것은 당연히 있을 반응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하면 그 나머지는 주님께서 일을 하시고 우리의 책임은 거기까지다. 전하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믿느냐 안 믿느냐는 것은 우리의 책임의 소관이 아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직접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주님의 복음이 편만하게 펴지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귀한 역사에 동참할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